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지나가면서 국내 장은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다 하락을 했죠. 그런데 막판에 다우는 상승해서 마감했고 나스닥은 낙폭을 줄이고 끝났습니다. 정말 강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흔들렸었던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해놓은 곳인데 그 이슬람 무장 세력이 탈레반이라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을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1년도 안 돼서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계획을 세웠고 그 철수를 하면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뭐 하려고 하자마자는 다 그냥 점령당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마 불확실성이 지금은 시장에 반영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 반영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세에 있었어요. 그 면역이 약한 자들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부스터샷을 노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처럼 매년 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거다.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백신에 대한 회의론이 시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7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6.4% 정도 증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전월이 8.3%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월가의 생산 7.8%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한참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중국이 3분기에 경제 성장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뉴스가 시장에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악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미국에서 소매 기업들 실적 기대감을 바라보고 있다 합니다. 뭐 홈디포, 뭐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가를 견조하게 끌어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죠. 미국에는. 첫 번째는 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 이게 언제냐면 17일. 오늘 밤에 있네요. 오늘 밤에 있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그 18일입니다. 수요일 밤. 그러니까 화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지수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뭐 제시할 거다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지만 사실은 꾸역꾸역 시장이 버티고는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있는 그 FOMC 회의,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요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미국은 지금 악재를 최대한 뭐 시장에 반영을 안 하고 호재를 최대한 시장에 반영하는 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맨날 오르는데 변화가 없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쓰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다워 보시면 제가 지난번 선을 1, 2, 3, 1, 2, 3 연장선에 그대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고요. 시간론적으로 미국을 재봤더니 2주에서 3주 사이에 대변화가 잡힙니다. 그래서 2주, 3주 사이 아마 이번 주부터 3주 사이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다우의 모습이 시간으로 잡히더라고요. 이거 좀 나중에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1, 2, 3, 1, 2, 3 안에 갇혀 있죠.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상황.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도 견조하긴 견조하지만 어느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냥 견디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견디는 것은 결국 힘이 소진이 될 것이고 분산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접근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분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가 아닐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지난주에 11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게 많죠.
뭐 이유가 뭐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뭐 코로나 때문에 별 얘기 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손쉽게 해석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1169원에 끝났어요. 제가 아마 이요그 유튜브 요거 시황에서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1165원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안착은 했고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난주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는 이번 주 돌파 후의 모습을 봐야 되죠. 돌파 후에 안착을 할 거냐 치고 할 거냐. 이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치고 가는 게 맞는데 일단 시장 상황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원달러가 이렇게 좋아 보이면 시장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가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60주선에서의 안착 싸움을 얼마나 할 건지. 여기 환율에서는 69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1165원인가 66원 정도에 끝난 걸로 제 기억합니다. 한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데 1166원 약 3원 정도 밀렸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장이 더 강합니다. 지금은 여기 환율이랑 본장은 다른 게 본장에서 물량을 팔아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본장이 더 여기 환율보다 강하기 때문에 본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베이슈선 안착 여부의 싸움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7조를 팔았어요. 7조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여기에 반도체 겸만 50조를 팔았고, 아, 5조를 팔았고요. 나머지 2조는 이제 종목들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시가총액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간 선물이 열리겠죠. 조만간 야간 선물이 열릴 겁니다. 야간 선물이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0% 넘었기 때문에 넘은 그게 30% 안쪽으로 떨어 들어오면서 몇 개월 뭐 기간 동안은 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20%까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야간 선물이 열리겠죠. 야간 선물이 열리나요? 제가 야간 선물을 요즘 안 봐가지고 야선이가 열리나요? 야간 선물. 야간 선물이? 안 열리죠, 그렇죠? 야간 선물 아직 안 열립니다, 그렇죠? 야간 선물이 이제 곧 열리겠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삼성의 시총 때문에 멈췄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 봐야 될것 같고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보시면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렇죠? 3일 동안 6,6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가 56억 주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 정도 물량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대단히 많이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삼성전자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60주선, 얼마입니까? 60주선이, 60주선 값이 72,500원입니다. 72,500원 터치 시도를 하는지, 만약에 갓담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지, 요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왜냐? 그 자리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그동안 다른 종목 버텼잖아요. 시가총액 나눠 먹으면 버텼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뭐 하락을 주도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60주선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아마도 이거 지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거래량이 터진 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요두개 거래량이 또한번 터져야 됩니다. 아니면 요세개 거래량이 터지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코스피 상황으로는 이번 주가 또다시 미국과 디커플링 되는지 봐야 됩니다. 지난 20주 밑으로 떨어졌죠. 뭐 미국이 더안 빠졌기 때문에 갭상승을 일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그 자리가 3,222뭐 이런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기준선 싸움을 한번 할 거라고 봐야 돼요. 3,137.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나올 거다. 제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디커플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럼 삼성전자 61선 지지력 테스트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 국내 시장이 기준선 값인 3,137? 3,137 정도 되는데 예, 요 자리에서의 싸움이 있는지 이걸 오늘 확인하는 이번 주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